자, 수능특강 20강입니다.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 굉장히 많은 거 다루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볼 겁니다. 문제 1번 같이 볼게요. 문제 유형은 문장 집어넣기네요. 주어진 문장에서 최대한 많은 힌트 우리 한번 얻어볼게요. 엄청난 힌트로 시작을 하고 있죠? 문제의 시작이 but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 이 문장이 들어갈 곳에 앞에 문장과 뒷문장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볼게요. In the US history, 미국 역사에서요. Teachers still feel a compulsion to teach 4,444 twigs rather than a much smaller number of trees and only a handful of forests입니다. 자, 교사들은 still feel, 여전히 느낍니다. 무엇을? A compulsion. Compulsion이라고 하면 강요 혹은 충동이란 뜻이 있는데요. 오늘은 충동이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해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낀대요. 뭘 해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이요? To teach. 가르쳐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이래요. 무엇을? 4,444 tweaks. 갑자기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4,444개의 굉장히 많은 잔가지들을 가르쳐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이래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요, a much smaller number of trees, 훨씬 더 적은 수의 나무들, 가지보다는 좀 크죠. And only a handful of라고 하면 역시 그냥 적은, 한 줌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은, 오직 한 줌의 숲들, 이것들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잔가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충동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와 나무와 숲이 말 그대로의 어떤 자연적인 가지, 나무, 숲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건 느낌이 오죠. 자, 계속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내용 파악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World history teachers already grasped the fact that they could not hope to cover the history of the world without picking and choosing. 주어가 world history teachers 뭐예요? 세계사 교사들이네요. 그렇죠?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already grasp, 이미 grasp 하고 있대요. 자, grasp이라고 하면 꽉 잡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뭔가를 꽉 잡고 있는 거 이해하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understand, 이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The fact, 그 사실을요. 어떤 사실이요? The fact, that절, 동격의 that절이죠.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볼게요. They could not hope, 그들이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랄 수 없다라는 것, 뭐 하는 것을? To cover. cover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동사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우리 덮다라는 뜻도 되지만 무엇을? 다루다 라는 뜻이래요. 이게 뭐 신문이나 언론 같은 얘기가 되면 보도하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룬다 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The cover the history of the world. 세계의 역사를 다루는 것을 바래서는 안 돼. 뭐 하지 않고는 without 뭐 없이는요. picking and choosing이요. pick도 이렇게 집어내는 거 선택하는 거고 choose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를 어려운 말로 취사선택이라고 하거든요. 취사선택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선택과 집중한다 이런 얘기 가끔 쓰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한 학기에 내가 세계사를 가르쳐야 돼. 이 세계사를 이렇게 모두 1부터 100까지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이렇게 뽑아서 버릴 건 버리고 쓸 것만 딱 남겨서 그렇게 다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 이제 세계사를 다룬다는 것을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대요. 계속해서 보죠. 1번 보기고요. Otherwise 나옵니다. Otherwise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나 볼게요. They would have to devote perhaps 13 minutes to the history of Malaysia. 7 to Singapore and 28 to Thailand. Impossibl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칠 것만 골라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들은 would have to devote.
devote 해야만 할 것이다. devote 무슨 뜻이에요? devote A to B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A를 B에 쏟다,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o, perhaps 아마도 13 minutes to the history of Malaysia. 말레이시아 역사에는 약 13분 정도 쓰고 7th Singapore, 싱가포르 역사는 한 7분 정도 쓰고 태국은 한 28분 이 정도 써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지 않으면? 골라서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쵸? 근데 이 사람의 엄청난 의견이 뒤에 딱 나오죠. Impossible. 불가능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나라에 대한 역사를 커버하는데 13분, 7분 이거 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Sometimes they feel compelled to do so by statewide standardized tweak tests. 아, 일단 tweak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그쵸? 주어진 문장에서. 그쵸? Sometimes, 때때로 그들은 계속해서 세계사 교사들이겠죠? Feel compelled. 느낍니다. 뭐 하다고 느끼냐면요. compelled라고 느낍니다. 자, compel이라고 하면 역시 강요하다, 강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So, feel compelled to do 이런 식으로 동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되면 무엇 해야만 한다고 느끼다, 어쩔 수 없이 무엇 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So, to do so 가 나오니까 do so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 그렇게가 무엇을 가리키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앞에 문장들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역사를 가르칠 때 이렇게 취사선택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해서 수업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교사들은 그렇게 취사선택해서 가르쳐야만 한다고 느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내용이 어때요? By statewide standardized tweak test. 뭐에 의해서? statewide.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미국의 얘기니까요. 주 전체의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나라 전체로 혹은 도 전체로 standardized, 표준화된 tweak test. 잔가지 시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무슨 시험이겠어요? 굉장히 세부적인 것을 묻는 그러한 시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이상하죠? 자, 왜요? 우리 이렇게 picking and choosing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넓은 것을 보기 위해서인데 왜 tweak 테스트로 그것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져야 돼요. 아,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문장을 넣어보면 좀 자연스럽나? 그렇죠? 주어진 문장 한번 넣어보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picking and choosing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나 US history, 미국의 역사, 여기서 그러니까 자국의 역사예요. 그렇죠? 미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뭐 해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껴요? 더 넓은 것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모든 세부적인 것들 다 가르쳐야만 한다는 그러한 충동을 느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compelled to do so,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주 전체로 표준화된 이런 잔가지 시험들을 봄으로써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인 거 확인하고 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됐죠? 그러나 이 글쓴이의 의견은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more teachers cover, the less kids remember.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쓰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은 거의 글쓴이의 핵심적인 의견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 more, the less, 비교급, 비교급. 기억나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거 할수록 더 이거 하다라는 거였어요. 교사들이 더 많이 다룰수록 아이들은 더 적게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 자국의 역사니까 다 가르치고 싶겠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르칠수록 애들은 기억을 더 못해. 이게 글쓴이의 의견인 거죠. Fragmenting history into unconnected facts practically guarantees that students will not be able to relate many of these terms to their own lives. 자, 동사 어딨어요? Guaranteed 여기 있고요. 대절 이렇게 목적어 같네요. 앞에 주어 부사 껴 있고요. 자, fragmenting 동명사가 되겠죠? 뭐 하는 것? Fragment 하는 것. 자, fragment A into B라고 하면 A를 B로 분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unconnected 서로 막 연결되지 않는 fact 사실들로 조각조각 분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몇 년도에 무슨 사건, 몇 년도에 무슨 사건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쭉쭉쭉 연도 용어, 연도 용어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가르치는 것은 practically 사실상 guarantees 보장합니다. that 이하를 보장합니다. 즉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간에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Students will not be able to relate many of these terms to their own lives. 학생들은 할수 없을 거예요. 뭐 하는 것을? relate A to B. 다 그렇죠? A를, A와 B를 연관짓다라는 뜻입니다. relate, 연관시키다, 연관짓다. 그렇죠? many of these terms, 많은 이 중에 그 많은 용어들을 their own lives, 그들 자신의 삶과 연관짓지 못할 것입니다. 좀 많은 부분 생략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요. 우리 예전에도 역사 관련 질문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은 막 passage of time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뭡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역사에서 배웠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건데, 그냥 전혀 연관성 없이 무의미하게 팩트와 그 연도와 뭐 용어들만 쭉 나열해서 세분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학생들이 겪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So as a professor who specializes in teaching first year courses, I can guarantee that by the time they enter college, most students who were taught US history the usual way have forgotten everything, except that World War First preceded World War Second. 약간의 웃픈 얘기죠. 조금 유머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As a professor, 뭐로서? 교수로서요. 어떤 교수요? Who specializes in teaching. Specialize라고 하면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전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irst year course, 1학년 과정을 가르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로서 I can guarantee. 아하, 교수님이셨네요, 글쓴이가. 자, 나는 장담하고 보장합니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요. By the time이라고 하면 그때 즈음에 뭐할 즈음에 이런 뜻이거든요. So they enter college. 그들이 대학에 들어갈 즈음 되면요. Most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요? Who 이하인 학생들이요. Were taught US history the usual way. 그 보통의 방식으로 US history를 were taught, teach의 과거 분사예요. 수동태로 쓰이고 있으니까 가르쳐지는 거, 즉 배운이 되겠죠. 그래서 그 흔한 방식으로, 그 보통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의 방식은 뭡니까? Fragmenting이다, 그쵸? 의미 없는 팩트들을 쭉 나열해놓고 굉장히 조목조목 세부세부의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미국의 역사를 배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쯤 되면요, have forgotten 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까먹은 잊어버린 상태일 것이다. 아무것도 기억 못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Except 기억하는 게 있나 봐요. 무엇을 제외하고야? That World War First preceded World War Second.
이게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World War First, 세계 대전이 세계 2차 대전을 precede 뭐예요? 앞서 일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계 1차 대전이 세계 2차 대전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빼고는 아무것도 기억 못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순서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다 이 얘기를 조금 농담을 섞어서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내용은 뭡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 특히 자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세계사 교사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거 전부를 다 가르쳐야 돼. 이런 충동을 느끼고 그래야만 한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는 뭐였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The more teacher covers, the less students remember. 자, 교사가 더 많이 다루려고 할수록 애들은 더 기억을 못하니까 뭐 해야 된다? 결국에는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picking and choosing. 중요한 것, 의미가 있게 가르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잘 이해했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